2019년 10월 19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될놈 될이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될놈은 뭘 해도 된다는 뜻인데 실제로 쓰이는 걸 보면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는 비관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수저 시리즈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의 배경과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어떤 노력으로도 그 계급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인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 되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꺼내져서 지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여유가 생긴 거죠. 제가 서밋타임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추천 영상으로 불교의 해탈이라든지 뉴에이지의 명상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참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했는데 결국 나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렸어요. 많이 다르다 싶었어요. 제가 누리는 서밋타임은 세상의 흙탕물을 모두 뒤집어 쓴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24거든요. 세상과 동떨어진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지만 세상을 향한 명확한 답인 거죠. 사실 제게도 정시기도에 대한 환상은 있었어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 말이죠. 물론 그 시간은 제가 평생 누리고 싶은 행복한 시간이지만 요즘에는 골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대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결단이 제게도 생겼죠. 사람의 운명이 고작 수저의 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답이 제게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비밀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시작했죠. 우리 렘청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진 수저를 내려두고 큰 그릇을 들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